김수현, 이민호, 박태진, 이등 세계 속에 우뚝 선 한류 스타들. 한류 스타들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그들을 모시기 위한 전쟁도 치열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열풍이 너무 심할 정도인데 제가 하루에 지금 이 한국 스타들한테 뭐 이민호 씨나 김수현 씨나 전진현 씨를 섭외해달라는 리퀘스트를, 그러니까 섭외 문의를 제가 하루에 거의 뭐 20개 이상을 지금 받고 있어요. 지금 뭐 얼마 전에 신문지상에서 알려졌듯이 김수현 씨를 방송 출연을 시키기 위해서 중국의 유명한 방송국들이 서로 경쟁을 해서 방송 출연료의 개런티도 그와 함께 상승하는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중국을 방문, 김수희성 TV 예능 프로그램 최강 대내 녹화에 참여했던 김수현 씨. 초특급 대우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었습니다. 네, 지난 8일 장수희성 TV에서는 그 최강 대내라는 프로그램에서 김수현 씨를 출연시키기 위해서 거액을 썼다고 하는데요. 먼저 김수현 씨의 출연료로 약 300위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는 5억이 넘는 큰 돈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이 외에도 전세기를 제공하거나 보디가드들을 채용하는 등의 굉장히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총 합치면 우리 돈으로 10억이 넘는 돈을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드라마 종영 후에도 바쁜 일정으로 중국 TV 출연 스케줄이 여의치 않았던 김수현 씨를 위해 중국 제작사 측은 전용기까지 보내 김수현 씨의 방송 출연을 성사시켰는데요. 출국 전부터 화제가 됐던 김수현 전용기. 한 매체가 그 내부를 살짝 공개했습니다. 전용기에 탑승해 대본을 보는 김수현 씨. 시시각에 조민준 캐릭터 그림까지. 고급스러운 실내에 김수현 씨만을 위한 배려가 돋보였다고 합니다. 그를 맞이하는 풍경도 남달랐다고 하는데요. 하루 전부터 수천 명의 팬들이 난징 공항에 몰려들어 안전사고를 대비해 공항에는 무려 600여 명의 보안요원이 투입됐다고 합니다. 하루 전날부터 몰려있었군요. 이는 웬만한 국빈급 방문 때 배치되는 보안요원의 숫자를 뛰어넘은 것이라고 합니다. 중국 방송들 역시 공항에서부터 호텔, 녹화장까지 김수현 씨의 일거수일투족을 쫓아 취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날 녹화장에는 3층 검문대를 설치해 관객의 가방, 카메라, 음료수 반입을 전면 통제하는 사상초유의 경호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이날 녹화장 입장권은 암표가 3만 위안에 거래되고 급기야 부르는 게 값인 백지 입장권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중국 팬들의 김수현 사랑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는데요. 지난달 신문 전면 광고에 이어 화이트데이에는 중국 상하이 한 쇼핑몰 건물 외벽에 거대 광고까지 설치. 3월 23일 열리는 김수현 씨 팬미팅을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을 담았다고 합니다.